먼저 무교대 일체식 RC 슬라브라는 공법이 있는데 접속 슬라브와 분체 구조를 일체화시키고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도 일체화시키며 교대 구조를 최소한의 파일로 지지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여 일반 RC 교량보다 경제성을 높인 공법이야. 이 공법은 교좌 장치, 접속 슬래브와 본체 구조에 신축 이음이 없어 유지 관리가 수월하고 안정성과 내진 저항성이 우수하며 기존 RC 라멘교 대비 15%에서 25% 공사비 절감이 기대되는 공법이지만 슬라브 시공 시 가설 동바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시공성은 그리 좋지 못한 공법이고 최대 경간장은 23m로 경간장이 짧은 편인 공법이기도 하지. 또 PPC 슬라브라는 공법은 공장에서 제작된 중공 프리캐스트 거더를 현장으로 갖고 와서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 프리스트레싱을 가하여 부재를 접합하고 거동을 일체화시키므로 거더의 뭉치가 바닥판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공법이야. 최대 경간장은 35m 정도 된다고 해. 이 공법은 당연히 바닥판 타설 공정이 없어서 시공성이 양호하나 종방향과 횡방향의 긴장 작업으로 시공성이 복잡하기도 해. 또한 박스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면 유지 보수가 어렵고 중공 거더를 원거리 운반해야 할 시 운반비가 대폭 증가해서 경제성이 저하되기도 하는 공법이야. 다음은 파형 강판 PSCI 빔이라는 공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 공법은 일반적인 PSC 빔의 복부를 입체화된 파형 강판으로 대체해서 자중 경감 효과와 경간장을 증진시킨 강제와 콘크리트의 복합 구조 교량으로 최대 경간장은 50m 정도라고 해. 이 공법은 파형 강판을 합성하였으므로 높은 좌굴 내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보강제가 불필요하고 당연히 세그먼트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 조립 거치하는 방식이라 현장 작업성도 용이하지. 다만 보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므로 제작이 까다롭고 유지 관리 강연선이 없어 내하력이 저하되면 재긴장을 할 수가 없으며 파형 강판의 제작이 필요하므로 공사비가 증가된다는 단점도 있어. 프리컴 합성 거더는 거푸집을 I형 강 거더에 매달아서 콘크리트 자중을 강제에 부담시켜서 콘크리트를 일단 무응력 상태로 만들고 가설 직전에 강선 긴장을 도입하는 강합성 거더 형식이야. 이 공법은 긴장을 가하기 전 콘크리트가 무응력 상태를 유지하므로 장기 적치 시에도 콘크리트에 응력 손실이 없다는 특징이 있지만 유지 보수 강 연선이 없어 유지 관리에 불리하고 매달기 거푸집 시스템에 의한 제작 공정이 복잡해서 대규모 제작 설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 마지막으로 SCP 합성 거더는 공장에서 I 거더 형상의 강제 거더를 제작하고 내부에 시스강과 강선을 배치한 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후 강선 긴장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강합성 복합구조 교량을 말하고 최대 경간장은 60m 정도라고 해. 강제와 콘크리트를 1차 합성시켜서 강성을 높이고 강연성과 거더를 2차 합성해서 인장력을 지지하는 방법으로 장경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공법이고 철근과 거푸집 공정이 필요가 없어서 시공성도 양호한 공법이야. 다만 콘크리트 다짐이 쉽지 않아서 재료분리 발생 우려가 있고 강제 거더 제작이 고가이므로 공사비가 꽤 고가인 공법이지.